국내 시장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명확한 전략이 있다면 국내에서처럼 앉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해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보는 해외 진출 전략 강의를 맡은 김수환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며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문짝을 활짝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성공을 원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은 필연적으로 선택이 되고 있죠. 국내 시장은 면적으로만 보아도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진출을 어렵게 느끼며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매출 관리, 브랜드 관리, 판매처 관리 등 개별적으로 해야 하므로 해외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에 명확한 전략이 있다면 국내에서처럼 앉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해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 기업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도 진짜 친구는 집에서 가족과 술을 마신다 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해외 교두보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거나 플랫폼에서 확실한 관계가 구축된다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해외 진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파트너는 바로 코트라입니다. 해외 현지에 입점 및 판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코트라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코트라는 수출과 관련된 전문 국가기관으로 해외 정보, 문의 상담,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공지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해외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해외 진출은 한국과는 다른 소비자를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각 국가의 문화, 소득 수준, 소비의 패턴에 따라 기업의 제품이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만 해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현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트라에서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외 수출은 상상으로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알아보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분유와 같은 제품은 국가별로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어 수입 물량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분들이 한국이나 해외에 오실 때 분유를 꼭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중국 내 분유 이슈로 인해 신뢰를 할 수 있는 해외 분유를 구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한국 분유를 구매하기 어려울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그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코트라와 같은 전문기관에 문의하면 국가별로 전문가가 도움을 주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트라에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자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진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그에 관한 전략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시회를 통해 현지 반응을 확인하고 진출하는 사례입니다. 매년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인 CES가 있습니다. CES는 1967년 뉴욕에서 시작되어 라스베이거스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에는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도 76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많은 참여를 보였습니다. 13만 5천 명 이상이 방문한 이 전시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으로는 스마트 글래스 제조사인 알사와 C사가 있습니다. 알사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더 많은 소비자가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CES를 방문했으며 혁신상 수상과 함께 많은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유명 전시회와 대회에서 수상은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부족한 편인데 이를 해외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베드 프로그램 지원과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입을 통한 해외 진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 제품, 서비스의 경우 실증이 중요한데요. 해외 테스트베드 실증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실증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며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며 현지 대기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해외 대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직접 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이는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국내와 유사한 사업을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D사와 배달거래 플랫폼 B사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조달된 투자금을 활용해 현지에 직접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플랫폼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외 진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 시 MD라는 바이어를 만나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이 MD들이 주로 유명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며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제품은 신뢰성 부족으로 매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미리 만들어두고 MD와 접촉해 현지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현지 소비자의 직접 제품을 런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의 마쿠아케, 중국의 자오덴 신호, 북미의 킥스타터, 대만의 잭잭갓 등 플랫폼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해외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부터 수출이 조금 있는 기업, 그리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까지 모두 대상이 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가면 청중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자라고 답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그때야 고민을 하고 한 100억쯤이요? 라고 답해요.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꿈이 구체화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해외 진출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목표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인이 되어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기업과 꿈꾸는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